무엇보다 지금 서 있는 박정수 선수의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오리온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유강이죠. 네. 자, 유강 선수가 빨라요. 자,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추가자의 투. 그렇습니다. 또 멋진 셀레브레이션.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 잘해야겠지만 지금은 허용하기 때문에 저 박스아웃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 어렵게 지켜냈고요. 왼쪽 던집니다. 먼 거리 깔끔합니다. 자, 주인공은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신승훈. 자, 일단 투샷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자,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네, 클린샷으로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거의 라인을 밟고 던져 좋아요. 몸싸움도 강하고요. 자, 유강. 자, 박정수 리바운드 불발됐습니다. 자, 하지만 골밑을 지배하지만 메이드가 조금 그렇죠. 정확하지 않다. 자, 이상현인데요. 오! 한 손으로 올려놨어요. 네, 이상헌의 득점. 자, 거의 보이는데요. 네. 하나케리 씨 작전 타임. 자, 우선 여기서 발목이 살짝 접질렸네요. 근데 굉장히 무덤덤하게. 네. 자, 한 손으로 올려놨고요. 엄청납니다. 저희 헤드셋 없었으면 저희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입니다. 자, 이재경. 스탑 점퍼 깔끔합니다. 지금도 자, 오리온의 15세 선수들인데 이런 게 정말 볼만하잖아요. 지금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나오진 않네요. 자, 상당히 이번에도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네. 손끝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신승훈 선수였는데요. 네. 자, 또 한 번 왔어요. 오! 유로스텝까지! 와! 자, 김지호 해설위원의 엉덩이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 지금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네. 멋졌어요. 지금 네. 유로스텝 이거까지 메이드 됐으면은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입니다. 이거는. 자, 김영우 선수가 네. 콤보를 했기 때문에 네. 점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정민 선수가 네. 고개만 돌리면 그 자리에는 김영훈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홍길동 아닙니까? 홍길동. 네, 동해버쩍 서해버쩍 이런 느낌인가요? 네. 네. 관중석에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이제 앞서 네, 언급해드렸던 네, 박수를 쳐주고 계신 유정민. 네. 네. 자, 이렇게 점프를 하지 않고 득점하는 경우도 참 드문데요. 네. 정말 여기부터 이제 리바운드가 네. 네. 혼자서 그 동생들하고 놀아주는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뒤쪽에서도 막 지금 집중력 뭐 경기력 이런 게 필요가 없